네, 코리안 프의 네, 코프리그 시즌 네, 두 번째 경기 팟벤져스 vs 비포비언 두 번째 경기 불지옥 신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팟벤져스 팀 이제 구도를 보자면은 테사다르, 켈타스, 요하나 누더기 제인한데 확실히 딜은 딸리지가 않아요. 갱킹도 좋고 CC기도 부족하지도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힐이 좀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포 A1 팀도 그렇게 힐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티란대보단 테사다르가 좀더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전투를 준비해라, 빌멸자들아. 네, 그리고 일단은 네,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바이킹을 하는 선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팀 구도를 보자면 일단 타이커스와 발라가 둘다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제 딜은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B4A1의 좀 아쉬운 점이 또 뭐냐면은 딜이 확실히 팟벤져스보단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주어라. 아, 좀 경기가 좀 많이 끊기네요, 지금. 선수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버벅거리는 거좀 양해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벌써 B4A1 팀은 지금 바이킹을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다 세워놓고 네 명이서 로밍을 다리는 그런 컨셉을 잡고 있어요. 이러면 팟벤져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바이킹이 매수까지 찍어줌으로써 이거 굉장히 운영적으로 돌리겠다는 소린데, 여기서 정미더 선수가 올빼미를 던진 거 보면은 이제 ASD 선수가 이제 티란대 위치가 어디였는지 알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B4A1 선수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쉐리 선수가 정말 좋은 스킬 적중률로 일단 세 명의 위치를 파악을 했고요. 그렇다는 뜻은 이제 네 명이서 이제 달린다는 거 이제 팟벤져스 팀도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킹을 한 라인으로 다 세워놨기 때문에 나머지 네 명이 로밍 다녀도 굉장히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라인전을 사리고 있는 팟벤져스예요. 신단이 활성화된다. 학살을 준비해라. 굉장히 좋아요, 모습이. 여기서 역으로 에릭을 노리는 팟벤져스 선수들. 여기서 에릭을 따줌으로써 이제 B4A1 선수들의 이제 경험치 수급량을 좀 차단을 해주긴 했지만, B4A1 선수들은 곧바로 신단으로 달려와서 지금 신단을 먹고 있죠. 어차피 지금 벨로그와 이제 이 뚱땡이 예, 그 올라프가 지금 경험치를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B4A1은. 어차피 바이팅이 주는 경험치도 얼마 되지도 않고 놓쳐봤자 4렙은 똑같이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응징자는 팟벤져스 쪽에서 너무 허무하게 주지 않는 면이 있을까라는 이제 평도 있고, 일단은 예, 팟벤져스 팀에서 일단 바텀 파워나를 밀어주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응징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아무래도 타워 한 개랑 비교하기 힘들겠죠, 여러분들? 비전 응징자를 소환했다. 일단은 비전 응징자, 여러분들. 첫 경기부터, 이제 첫 응징자부터 비전 응징자인데, 이러면은 굉장히 푸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빨간 팀의 응징자가 파괴. 일단은 응징자가 죽었긴 했지만, 아쉽게도 타워를 다 밀지는 못했지만, 타이커스가, 예, 수류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예, 소요타는 마무리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에릭 벨로그를 이제 한 라인에 세워놓고, 이제 이 올라프를 탑에 세워놓고, 나머지 4명이 미드 바텀 푸시백을 하겠다는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B4A1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대회를 보면, 경기력을 보면은, 정말 준비, 목숨 걸고 준비를 한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우,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탑에서는 일단 누더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더기는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좀 시너지가 좋은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오히려 팟벤져스 팀에서 뭔가 지금 역습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킬은 하나도 주진 않았지만, 팟벤져스 팀에서 계속 용병을 굴려주면서 타워도 하나씩 갈가먹어주고.
아 근데 비포 에이몬에서 이런 기회 하나도 놓치지 않죠? 하나도 안 놓치죠? 기회 같은 거. 아 정말 보기 좋아요 비포 에이원. 하나도 안 놓치고 항상 교환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비포 에이원 경기력을 보면은. 어 일단은 계속 라인을 클리어해주면서 다음 응징자 싸움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 이번 응징자는 이제 바텀 쪽에 있는 신단에서 활성화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이킹의 특성을 보자면 날샌돌이 에릭과 지금 이제 도랴야 이긴다를 찍었는데 그럼 이제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에릭으로 이제 기동성도 좋아지고 그만큼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팟벤저스 팀이 먼저 신단을 건드리긴 했지만 비포 A1 팀에서는 일단은 뭐 합류 속도가 바이킹이 있기 때문에 워낙 빨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팟벤저스가 힘으로 밀어붙여야죠. 이거는 다섯 명이서 힘을 밀어붙여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힘으로 밀어 못 붙이면은 계속 응징자 줘야 되고 경험치 다 줘야 되거든요. 이왕 다섯 명인 거 한 번에 몰아붙이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응징자 먹을 해골 수는 일단 핫벤져서 높아요. 누더기 위험하죠 이거? 아 누더기가 여기서 아쉽게도 죽어버렸고 여기서 켈타스의 살아있는 폭탄으로 일단 무라딘이 잘리긴 했는데 어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해. 켈타스 제이나 시너지가 이어서 신단 싸움에서 좋다는 거죠. 좁은 쪽에서 싸우시나 마법사의 시너지는 정말로 많이 좋습니다.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응징자는 뭐 팟벤저스 쪽에서 가져가지만 지금 이것 보세요. 벨러그와 올라프 둘이서 탑을 문을 따놨어요. 지금 미드에서도 에릭이 경치를 다 먹어놨고 이러면은 응징자를 뽑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응징자를 뺏겨도 비포 A1 쪽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이러면 그냥 막으면 되거든요. 비포 A1은 비포 A1 팀은 그냥 막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또 계속 뭐 바이킹이 계속 경험치 챙겨주면서 이제 10렙부터 바이킹이 또 합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어지죠. 아 요즘 영웅리그에서 확실히 바이킹이 한판더를 찍긴 했는데 이번 판에서 이제 팀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노바 선수가 이제 바이킹의 습격을 찍어줌으로써 한타에 좀 더 치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 티란드에 일단은 장막 들어갔고요. 장막 들어가지고 이거 누더기 잘릴 가능성 굉장히 높죠. 이거 누더기 도적이 없어요. 제이나 살려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누더기 여기서 취약에 걸리면서 아쉽게도 네 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켈타스가 일단 에릭을 한번 따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최대한의 손해는 아쉽게도 이제 줄여주긴 했는데 이거 잘릴 모습이 보여줄만 했지만 일단 켈타스가 안전하게 도망쳤고요.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응징자까지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번 응징자 싸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제이나가 아직 궁극기를 안 찍고 있거든요. 제이나가 서리고리를 찍을지 물정령을 찍고 카이팅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인 게 제가 볼 때는 이번 한타에서는 서리고리가 확실히 낫다고 생각하죠. 일단 장막도 켰어요. 장막도 켜고 이거 요한나 잘라줘야죠. 이거 요한나를 잘라줘야 되는데 아 이거 시치기 한 게 너무 잘 들어갔어요. 요한나가 왜 저지불가를 안 쓴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요한나가 저지불가를 쓸만했는데요. 이거 요한나 저지불가 빠졌었나요? 어쨌든 굉장히 시치기 한 게를 잘 보여주면서 요한나까지 잘라주면서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게임하고 있어요. 비포 A1 나 위해 그 힘을 쟁취해라. 타이커스가 오딘이 좀 허무하게 빠져서 아쉽긴 하죠. 타이커스 끌려갔죠? 여기서 타이커스가 또 한번 게임을 던지나요? 아이고 여기서 타이커스가 잘려지면서 팟벤저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 상태로 흘러갔네요. 왜냐면 타이커스가 없으면은 신단은 3명이서 먹어야 되거든요. 3명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바이킹이 라인 미는 거는 냅두고 응징자 싸움을 이겨야 돼요. 바이킹한테 경험치까지 내주고 여기서 응징자까지 내줘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최악에서 여기서 또 발라 끌어오면서 여기서 일단은 집전과 변신을 해주시고요. 발라를 잘라줬습니다. 바이킹 배 탔지만 바로 기절이 걸려줌으로써 세 명 다 잘릴 위기에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비포 A1 지금 지금 조심했어야 돼요. 굉장히 발라가 지금 끌려간 모습을 보여줬지만 도약을 하자마자 바로 시시기에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비포 A1 쪽에 일단은 뭐
팝벤져스 쪽에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 여기서 무라디 일단 나갈 수 있죠. 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포 A1 쪽에서도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응징자를 뽑아내고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바이팅이 지금 매수로 지금 시뻘개졌어요 지금. 제 영웅리그 전적처럼 정말 시뻘개졌어요. 그러면 이제 응징자가 미드를 밀면서 이제 13렙을 같이 맞추고 그 다음 신단 싸움에서 확실히 싸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싸움을 봐야 돼요 여기서. 일단 요한나가 도주를 위해서 궁극기를 썼지만 장막을 이용해서 요한나 저지불가 빠졌죠. 요한나 저지불가 빠지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 팝벤져스 쪽에서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한 상황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는 게 바이킹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팝벤져스는 이걸 조금 더 사려야 돼요. 이걸 좀 더 예 소위 말하면은 이제 좀 너무 성급해지면 안 돼요. 좀 차분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차분하게 게임하다가 오히려 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듯이 팝벤져스도 천천히 이득을 보면서 굴려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양팀 다 13렙 특성을 찍어줬고요. 일단은 뭐 특성을 간략하게 보자면 발라는 W발라 특성을 찍고 일단은 뭐 테사다르는 역장이 아닌 집전가를 찍었고요. 일단 뭐 제이나가 얼음핏줄을 찍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보긴 하지만 왜냐면 여기서 제이나를 물 수 있는 건 딱히 없거든요. 그나마 멀리서 딜할 수 있는 건 타이커스 하나긴 하지만 제이나가 얼음 핏줄을 이용해서 한타를 파괴를 한다면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임 역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아 또 용병 캠프 다 굴리고 있죠 지금 비포 A1 쪽에서. 비포 A1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탑 쪽에 신단이 열리고요. 바이킹들도 이제 슬슬 합류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한타를 시작하게 되면은 바이킹의 습격으로 거의 원딜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올라가기 전에 이제 동선 낭비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가만히 대기를 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누더기 가다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누더기. 누더기 위험해요 이거. 아 이거 누더기 스턴 들어갔고요. 이거 힐은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누더기가 잘려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테사다르가 계시로 한 번씩 봐줘야 되는데 이런 거 테사다르가 계시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테사다르를 써야 되는데 올라프가 이제 적에게 돌지만 1초 기절하는 특성 이제 힘세고 강한 공격을 찍었고요. 이러면 또 비포 A1 쪽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잘 잘랐어요. 정말 예술적이 잘랐고 테사다르 누더기가 없을 때 싸우면 안 될 텐데요. 이거 누더기가 없을 때 앞에서 버티는 사람이 요한나 하나밖에 없는데 제이나가 또 아쉽게 잘려져 버리고 요한나도 잘려버리면 이거 정말 이제 희망이 짓밟혀 버리죠. 이거 비포 A1 너무 무자비합니다. 이거 너무 무자비해요. 이거 지금 팝벤져스 파수 아저씨들한테 지금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달라는 혼자서 이렇게 또 재밌게 먹방을 찍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경험치 먹방을 있고 여기 또 라인 먹방을 있고 또 비포 A1은 오늘 또 불타는 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비포 A1의 날이에요. 그냥 날이 진짜 완전 날 잡았어요 오늘 비포 A1. 아 일단 응징자 비전 응징자를 뽑아주면서 이거 최대한 성체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 이러면 이제 응징자가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불사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피를 깎고 있긴 한데 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제 응징자 깎는 노인밖에 안 되죠. 이거 열심히 깎아도 성체밖에 성체를 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거. 여기서는 또 이제 또 바이킹 3명에서 또 경험치 먹방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또 계속 경험치 벌리다가 또 전판처럼 16대 29도 또 나와요 이러면은. 일단은 무라딘 조심해야 돼요. 무라딘 조심해야 돼요. 무라딘 석가 빠졌고 오딘까지 빠졌긴 했는데 이러면은 또 미드 안문 까면은 또 기분 좋아지는 건 또 비포 A1 쪽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팝벤져스의 지금 희망은
켈타스의 연쇄폭탄이 다섯 명한테 다 들어가고 바이킹한테 다 들어가면서 뻥뻥뻥뻥뻥 터지면서 제이나가 서리골이 빡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켈타스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뻔뻔을. 빨간 팀이 요새를 파괴했다. 이러면 또 용병 또 빨강 팀이 다 굴리 비포리몬 쪽에서 용병 다 굴리면서 이제 또 운영 당하면은 또 팝벤저스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럽겠죠. 어 켈타스 포지션이 너무 앞이었어요 이거. 일단 켈타스가 잘리고 시작했는데 딜의 핵심에 켈타스가 잘려버려서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도망가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요한나이로 버려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돼요. 누더기 살려고 싶다 이러지 말고 바로 우물로 뛰어야 돼요. 자기 팀 우물로. 네 이렇게 보면 테나다르 선수는 지금 카스스톤 카드 타고 정말 지금 잘 도망가고 있는데 아 좀 누더기 선수가 어그로를 좀 잘 끌어주긴 했어요. 켈타스가 너무 앞포지션이라서 또 이게 또 달의 성광을 잘 맞추는 정미도 선수 상대로 앞포지션을 잡으면 나 죽여달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또 바텀 문 따면서 이제 또 응징자가 또 바로 이제 핵각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 일단 용병이랑 용병을 다 굴려주고 한번 경험체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야 경험체기 여기 보십시오. 바이킹 24,683이에요 여기선 제일 높은 게 요한나가 8,500인데 바이킹 24,683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또 응징자 또 재밌게 먹고 또 응징자 먹방 하고 또 이거 또 핵까지 먹방 하죠 이러면은. 지금 켈타스가 최대한 앞에서 깔짝깔짝 되고 있긴 하지만 뭐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끓을 수밖에 없죠. 아 이러면 응징자를 뽑고 예 그러면은 이제 아 마지막 응징자가 될 수도 모르는 포격 응징자가 소환이 됐습니다. 비포 A1 한 번에 예, 요새를 주지 않았던 비포 A1의 경기력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바이킹 3마리까지 다 모이면서 물량 싸움이죠 이거. 여러분들 저그 행진 가죠 이거. 군단은 영원해야죠 여러분들. 이거 응징자랑 미니언까지 다 합세해서 이제 타이커스 핵까지 이용해서 이제 라그나로크 미사일까지 이용해서 핵까지 노려야죠 이거. 이거 연쇄폭탄 잘 들어가긴 했어요. 아 근데 바이킹이 배를 타줌으로써 이게 진짜 희망 마지막 희망까지 아 이렇게 되면 비포 A1 팀이 마지막 포격 응징자를 소환해서 이제 첫 경기 코프리그 시즌1 개막전은 비포 A1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